올해 1월과 2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NE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중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 등록된 배터리 탑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는 68만 1000대로 집계됐습니다. 테슬라가 전년 동기 대비 60.5% 증가한 16만 700대를 판매하며 점유율 23.6%로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현대차, 다임러 그룹 순으로 2위부터 5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과 독일 정부의 보조금 감축과 폐지로 현대차 그룹과 다임러 그룹의 판매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수소연료 전지차 판매는 감소했습니다. 1월에서 2월 세계 각국에 등록된 수소차의 총 판매량은 2,131대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습니다. 이 중 현대차는 넥소를 포함해 총 1,296대의 수소차를 판매해 17.6% 증가했습니다.